아찔한 컬링, 여자의 운명을 바꾸다.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운명의 마스카라, 미샤 테크니컬업 마스카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여행 상품에 활용해오던 에어로플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CIBC와 협정을 통해 마일리지 보상 로얄티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에이미사가 CIBC와의 관계를 끊고 TD은행으로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CIBC를 통해 이 서비스를 사용해오던 고객의 입장에서는 두 회사의 파트너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를 여행 상품으로 제공하던 에이미아사는 CIBC가 TD은행 측이 내놓은 계약과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14년부터는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CIBC와 에이미아사는 에어로플랜 프로그램 계약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재계약을 두고 교섭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서비스에 눈독을 들여오던 TD은행 측이 100만 불의 성금 지불을 약속하며 에어로플랜 신용카드 공동 브랜드권을 제안하자 에이미아 측이 재계약보다는 새로운 계약을 통해 이익의 확대를 꾀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이미아 측의 최고 경영자 루퍼트 더 체스네 씨는 에어로플랜은 캐나다 내 최고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RBC 비자의 에비온 신용카드와 TD 트래블 비자카드가 탐내는 강력한 서비스라고 말하며 에어로플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안이 있다면 그것을 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D 측과의 협상 내용에는 마일리지 사용을 크리스마스와 봄방학 시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성수기에는 이용이 제한되던 내용을 바꿔 성수기에도 합당한 가격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어 캐나다가 마일리지 좌석을 더 많이 내놓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 부서장 크레이그 랜드리 씨는 이번 에이미아사의 에어로플랜 프로그램 변경 계획을 환영한다며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에어로플랜의 변경은 에어 캐나다 측의 고객 유치에도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IBC 측은 에어로플랜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올해에도 이미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라며 에이미아 측이 요구한 조항을 검토 중에 있다고 신속히 응답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CIBC 측이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면 에이미아사는 2013년 독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약 위반으로 TD 측에 80밀리언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에이미아사의 조금은 무모한 계약 과정으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